TV 뉴스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야당 의원들께서 부자 감세라는 표현으로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참 잘못된 일이다 하고 시정을 좀 요구합니다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부자 감세는 없었습니다. 오히려 우리나라 큰 부자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. 알고도 국민을 속이면서 여권을 비판하는 건지 모르고 무지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제는 끝나게 주시고 부자감세는 저희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리할 수도 없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정부 말부터는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에 이제 부자나 대기업 위주로 증세를 해온 것이죠. 그래서 여기서 더 증세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부자 감세는 없었습니다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부자 감세는 없었습니다. 알고도 국민을 속이면서 비판하는 건지 모르고 무지로 그런 주장하는지 이제는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.